사실 저 다른 나라에서도 재난현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안타깨에서 보고는 다른 전혀 다른 그 수준의 재난이었어요.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이 부서져 있었고 지금까지 봤던 제가 재난현장이나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여기에서 터키 지진 한 후에 3일차에 여기로 들어왔고 처음에 왔을 때는 늦겨울 같은 추위가 좀 있었고 또 전기도 안 들어왔고 신호등도 안 켜져 있었고 그 주변에 상점이나 가게들이 하나도 연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 조금씩은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대부분 텐트가 있는데 현재로는 군과 협력하고 있어서 안정적이게 대부분도 할 수 있고 또한 텐트 주변에 큰 건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진의 위험에서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계속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배분할 때 물품을 확보하고 나눠줄 수 있는 물품들을 체크하고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하는 과정에서 너무 보람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배분도 하고 활동하니까 더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매번 시간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물품을 같은 장소에 나눠주니까 당연히 동시에 수요저수도 계속 동일하게 되고요.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것을 2-3일 안에 바로바로 시각 공급하는 우선은 주지사님께서는 처음에는 기회대책이 어떻게 그곳에 히드로파크의 배분 포인트를 잡았냐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하셨고 또 향후에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, 워시 사업 위주로 기회대책을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. 좀 우려됐던 점들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잘 통제를 해줘서 저희가 배분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컨테이너 시티를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. 거기에 한 중요한 이해관계들로 참여해서 정부 대 정부 간의 그런 프로젝트의 이행자로서 또 NGO를 대표해서 저희가 뭐 컨테이너 시티 안에서 저희가 한 분야를 담당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.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생각하기에는 튀르키예랑 한국의 그 우호가 너무나 국번이 잦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.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하루 20시간씩 일한 것 같은데요.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, 주민들 중에서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해주는 사람. 늘 환대해주고, 말 걸어주고, 같이 차 마시자고 하고, 사진 찍자고도 하고, 고맙다고 하고, 한국에서 온 스태프들을 너무 환영해주어서 사람들이 와서 고맙다고 해주는 게 저도 오히려 고마워지고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굉장히 그냥 그 피로가 사라지고 진짜 맨날 가르데시 우리 형제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일하는 게 너무 보람찼던 것 같아요. 체질이다. 여기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게 그냥 제 체질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채널 마케팅팀 이마린 간사입니다. 키르기스탄에 파견 나가 있는 존초국 간사입니다. 국제사업 1팀 정두가라고 합니다. 인도적 지원팀 한두리입니다. 인도적 지원팀 박한나 간사입니다. 기아대책 이지형입니다.